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에 이 동아시아 국가 중에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. 오늘 저녁 6시쯤 우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2박 3일 동안 경제안보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 첫 일정이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입니다. 한국과 반도체의 삼성을 먼저 찾는 이유,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 공조를 염두에 둔 일정인데, 결국 미 중간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바이든의 일석이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최근 미국의 MBC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9%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중간선거에 비상등이 켜졌고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불안에 앞으로 이 공화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우러간 전쟁에 미국이 제재 수위를 높이는 이 초강수 외교로 미러 간의 신냉전을 조장하는 것도 이 바이든의 현 상황 타개를 위한 헐리우드 액션으로 보이고 이번 바이든의 방한 일정 마지막 날 현대차 이 정의선 회장을 만나는 것도 이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바이든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 시각이 그리 과하지는 않을 겁니다. 자, 미국의 조지아주는 지난 2020년 미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곳인데 이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위해서 이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이상 이 바이든이 이 호재를 놓칠 리가 없겠죠. 자, 결국 미중 미러 간 이 힘겨루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자 기회일 수가 있는데요. 올해 우러간 사태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이 바이든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. 자, 지금의 형국에서 이 약자가 강자들 틈에서 순환을 당하는 간호제초가 될지 오히려 득을 보는 어부지리가 될지 이 새 정부와 우리 대표 기업들 간의 공조의 묘수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현되길 기대해 봅니다.